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네, 생기를 불어넣어 줬음.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맞는 말이 안 맞아요. 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삼성에서 참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고 해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배터리 충전을 시켜줘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배터리를 넣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과학적으로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다. 그러면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동 안 해.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가 다시 전기를 충전해 주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이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 생명체에도 생명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살고 생명이 나가면 죽고 그러다가 또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기계하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계와는 핸드폰과는 달리 생명이 와서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생명은 나가니까 죽어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적정 온도가 되면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개구리가,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배워서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와 무생명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뭐냐면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죽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명을 계속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김정은이의 경우에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네? 언제까지 결정해야 돼? 그렇죠. 죽을 때까지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회는 사람이 죽을 때 같습니다.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선택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순간이. 네. 김정은이가 지금 30대 초반에서 몸이 그렇게 비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김정은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다 이거야. 하나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봐라.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있잖아.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김정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적어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기간은 살아있는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깨닫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도 되지만은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산자가 되었다. 자, 산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이 생기의 존재를 거부한다면 김정은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 네? 그렇죠. 김정은이도 흙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전부 뭐예요? 예.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무엇이니? 너는 흙이다 이거예요. 너는 흙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흙이다. 한번 해보세요. 흙이다.
나는 죽으면 흙이 된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 생명,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생기가 없어지면 뭐가 된다? 흙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그럼 여러분 뭐 되는 거예요? 흙 되는 거.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다르죠? 아니, 권용숙 씨는 뭐 배운 거 있어요? 배운 거 없으면서 배운 거 있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배우기는 어떻게 배워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 죽으면 지옥에 가서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뭐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 더 이상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뭐가 돼? 흙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말을 교회 댕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왜? 나는 흙이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흙이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대개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분명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 그랬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너는 내 말을 잘 안 들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너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성경하고 달라요. 응? 네? 자, 그거는 뭐를 받아들이면 김정은이도 죽기 전까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내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도 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와, 나는 0점짜리 중에 0점이구나. 그래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하나님을 믿고 제일 기뻐할 사람은 김정은일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김정은이도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김정은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도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 죄인을 무슨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지금 벌써 죽은 사람을 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그 말 무슨 말 끝에 그렇게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요? 죽었어. 그 세 사람, 죽은 세 사람 이름을 턱 대놓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뭐요?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죽었지만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산자라고 불러.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받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확실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의식이 있는가고 없는가고밖에 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죽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자라고 부른다? 자는 자라고 그래. 잠든 자들. 그 성경은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막 그 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라고 그런 겁니다. 왜? 자기가 곧 깨울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점심 먹고 모인 사람도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은 누굴 통해서 들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어도
예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죽은 자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살아난다. 산자가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살아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흙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께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내가 안 가더라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죽으면 흙으로 된다고 그러지를 뭐요?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서 안 죽어. 그리고 영원히 뭐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로.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 흙으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고통도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진짜겠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영원히 고통을 주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지옥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역시 그런 하나님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와, 그냥 적당히 고통을 주고 좀 그냥 죽게 안 내버려 두시고 못 죽으러 해가지고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면 우리가 믿음이 가지가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하나님이라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요. 사랑에는 사랑의 조건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또 뭐를 핑계로 잡아서 내 구원을 뭐요? 나는 구원 못 주겠어.
그렇게 하면 불안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그런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그런 지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지옥을 보면 조건적이 아니요. 무조건적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끝끝내 김정은이가 하나님 믿기를 뭐예요? 거부했다면 결국 김정은이는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본래부터 뭐예요? 본래부터 김정은이는 흙이었어. 흙이었어. 그런데 흙으로 김정은이를 만들어서 생명을 줘서 지금 하나님을 김정은이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받아 드리도록 하려고 김정은이에게 일정한 시간을 뭐예요? 허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는데 마침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은 생명을 뭐예요? 받아들이신 분들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뭐요?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만약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김정은이가 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김정은이가 본래 뭐였는데? 본래 흙인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믿져야 온전해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날 거라고 하면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 놈의 새끼는 뭐 지옥 가서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나쁜 놈의 새끼.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김정은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은 사람이요? 조건적으로 믿은 사람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본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야, 내가 암 걸린 덕분에, 예, 암 걸린 덕분에 이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셔서 그동안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다가 실패하면 뭐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벌 받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벌 받는 거 없고 본전치기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공평해요, 안 해요? 네? 공평한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내가 네 만들까 말까 물어보고 만들었을까? 안 물어보고 만들었을까요? 안 물어보고 만들었어요. 왜 안 물어보고 만들었어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물어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 믿을래? 뭐예요? 안 믿을래. 내가 너 만들었다. 근데 이상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만들, 누가 만들었겠나? 왜 이랬었노?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이상구는 뭐예요? 흙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결국 흙으로서 끝난다고. 그 공평해요, 아니에요? 예? 네? 공평하죠. 왜? 하나님이 안 물어보고 나를 만들었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무리 상구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뭐예요? 영생이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 뭐 내가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흙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있도록 영생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 드디어 암에 걸리니까 뉴 스타트 가봐라 해가지고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여러분의 암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아가고 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생명이 내 세포 안에서 유전자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속에는 생명이 들어왔고 그것이 나를 영생하게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아 이게 성경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이 뭐게? 지옥. 우리가 지옥 그러지만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지옥이 뭐예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이 지구요, 지구. 땅이야.
땅이요. 땅에 있는 뭐라? 감옥이라 이 말이야. 여기가 지옥인 이유를 한번 대보소. 그렇죠. 사단과 악령이 날뛰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세포를 변질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암 환자로 만드는 곳이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네. 누가 돈 4천만 원 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예. 네. 대통령도 뛰어내려서, 뭐요? 죽고, 세상에게, 이거를 무슨 지옥이라 그래요? 생지옥이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봐요. 생지옥이야. 예. 인도만 가보소. 사람들, 지금 코끼리에 뭐가 없어지는 세상요?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진 세상. 각 동물의 종들이 멸종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막 찢어지도록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뭐요? 알바를 몇, 뭐, 두 군데, 세 군데나 해가면서, 삼각김밥 사먹고,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숫자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재벌로 뭐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연속극 나오잖아요. 연속극.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한다 해도 연속극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막 서로 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생지옥이요. 이거를 이런 이 지옥을 잘 사는 곳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뭐예요? 못 사는 불타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은 이 생지옥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 사단이 들끓고 있고, 이 악령들, 잡신들이, 예? 이러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천국을 만난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은 지옥이지만, 천국은 어디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천국은 너희. 예. 이 세상은 악령 잡신들이 우글거리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예.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옥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 여기가 왜 지옥이냐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인간이 돼도 구원하러 왔는데도 그 구원하러 온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겼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흙으로부터 왔지만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셨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사고로 또는 병으로 죽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받은 이상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에는 두려움이 뭐요?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내가 잘못할지 몰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요? 조건적 사랑은 나를 벌주니까 항상,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무서워.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는 항상 어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뭐요? 못해서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이기심, 욕심이지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연히 지옥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옥은 뭐예요? 조건적.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결국은 흙으로 왔던 사람이 도로 뭐예요? 본래대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조건적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본래 흙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뭐라 그래놨습니까? 두려움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려움이 참으로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다?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습니다.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이유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완성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실수를 할지 몰라.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은 벌 주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지옥이 혹시나 내가 또 지옥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에 상당히 뭐예요? 예, 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지옥이 있어야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지옥에서 너 자꾸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착해진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착해지는 겁니까? 무서워서 착한 척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 겁난 교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안 착하다가는 어디로 간다?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착해야지, 착해야지. 항상 착해야 돼, 착해야 돼. 네. 이렇게 네, 살고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김정은이는 지금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이 하나님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흙이 되도록 하지 않고 영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김정은이가 발견할 때, 네, 김정은이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를 진짜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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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흙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죽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흙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지옥이야. 그곳이야, 여기가.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시는 흙이 되지 않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는 자꾸, 네? 자, 여기가 지구가 있고, 아, 왜 뭐요? 천국이 있고, 에 밑에 뭐요? 지옥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구로 왔습니다. 뭐가 온 거요? 천국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지구에도, 지구에서 일지라도 천국이 형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과 뭐가? 생명. 그래서 여기 이 지구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게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흙, 그래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 이 영생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이냐? 무엇이냐? 영생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뭐 그래도 나는 지옥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건 여러분 자유야. 그거 가지고 뭐 큰 문제가 생기.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지옥에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천국이 건설되었다. 그래서 천국 맛을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다 부활해서 가게 되어 있다.